아, 오! 오타니. 아, 눈치를 채셨구나. 아, 문 앞에서 딱 마주치겠다. 어머, 어머. 왜 이렇게 무서워요? 아, 무슨 공포 영화 보는 것 같잖아요. 스릴러야? 들켰다. 왜? 왜? 봤어요? 지금 본 거예요? 뭐 어떻게 됐냐? 봤지 뭐. 봤어요. 죽는가? 어? 학교를 안 나갔어. 어? 학교를 안 나갔어. 뭐라고? 학교를 와. 아이고. 제가 저거를 버렸거든요, 이사할 때. 근데 찾아왔어? 찾아왔어. 어디다 버리셨는데요? 제가 이삿짐 쌀 때 아예 빼놨어요. 그걸 어떻게 알고 가서 찾아왔어? 찾아오셨어. 네, 찾아오셨어. 버리려고 하는 만큼 저 사람 지키려고 그래요. 당연한 거예요. 아니, 희동 씨가 버리고 저 사람이 안 지켰으면 저 물건은 아예 없어졌지. 아예. 촬영 어디 지방에 많이 다니시잖아요. 그거 갖고 나가서 거기다 버려요. 그리고 새 거 하나 사줘요. 그래도 찾아올 사람이야, 내가 보기에. 와. 아, 저 비치네. 보여, 보여. 저기 보이잖아. 아니, 내가 넣은 게 아니라 차. 차. 아니, 이삿짐 센터에서 넣은 것 같아. 근데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, 진짜. 왜 나와서 씻고 그래? 치약. 와, 이 어둠 속에서도 흰자가 보여. 정확하게. 자기야. 갖고 들어와 주시네요. 커버 벗겼잖아. 빨리 양치를 끝내든지 뭐 좀 하나. 그렇게까지 정색할 일이야, 이게? 그래,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예.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데. 오, 예. 일부러 더 저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화장실? 아, 숨긴 거야. 아, 되게 야, 스릴러 같다. 네. 그러니까요. 심장이 너무 꿀쫄깃해. 놀이인 것 같아. 놀이에 놀이. 놀이는? 저번에 유희예요. 야, 응? 너 진짜 왜 그러는 거야? 공동의 취미 생활. 내가 싫다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고. 내가 분명히 아저씨한테 저 안 가져간다고 내가 버린다고 얘기했는데 저걸 왜 들고 와? 웃기지 마! 웃기지 마! 동민 씨는 개거품 본 거 아니죠? 너무 열받아서 막. 저건 개거품이야? 약간 백태과에 가깝다. 저 개거품이라고 볼 수 없다. 너무, 너무 흥분하면 여기 개거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. 이거 갖고 다툴 시간 있으면 정리하고 자겠다. 정말 이해 안 가네. 웃기지 마! 화났어? 앞뒤 사정 모르는 사람은 되게 다정한 부부다 할 거예요. 아. 너 모르고 그랬어, 모르고.